추문덕은 뒤에서 1등이지만 얘네 형 알아주는 수재였다. 과학고 전교 톱이었지 아마? 진짜? 설마! 웬일이야? 그러게, 같은 형제가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혹시 조서원 아니야? 그래서 걔네 형 어느 대학 갔어? 그건 직접 물어봐. 이 자식이 진짜 씨. 가만히 있어. 배성준, 넌 그렇게 잘난 척이 하고 싶냐? 이딴 식이 아니면 이 존재 확인이 안 돼? 잘난 척이 내 취미 활동이긴 하지. 삶의 악센트이며 생활의 활력소라고나 할까? 어, 그러셔? 그럼 그 활력소 좀 죽여줘야겠네. 어떻게? 글쎄. 뭐? 야! 퀴즈네. 그래, 우리도 퀴즈 대회 나가는 거야. 야, 공윤, 너 치매 걸렸냐? 너 혼자 아니고 우리 반 10명이 같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이기냐고 한 건 바로 너야!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닐 거야. 니들이 의지만 있다면.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냐? 인생도 성적순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생방송으로 한 방 먹여주고 싶어서. 거 좋지? 나도 찬성. 그럼 우리 그 상품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배성준 니들 다 죽었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자 아자! 나가서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 거 절대 사양이거든. 저 여식 올라가. 왜 저러니? 올라가. 야, 상식이야, 정말이야. 야, 준이나 PMP, PMP. 한별이 패스. 패스. 이건 시험이 아니라 각 분야의 상식을 다루는 퀴즈 대회야. 공부를 못한다고 상식도 없는 건 아니잖아. 10명이 각자 자기 분야를 맡는 거야. 아하, 팀플레이. 예를 들어 국빈은 요리나 생활, 한별인 게임과 정보통신, 아영인 미술, 시은인 음악. 다른 농실이는? 연애나 스포츠. 아이, 그런 거라면 자신 있어. 각자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면 승산이 없진 않아. 그럼 난? 난 뭘 할까? 윤아, 야, 왜 그래? 너 시험 깨운다는데 너무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혹시 퀴즈 대회 때문에 그래? 일단 이걸 막아. 좀 살살 해라, 공부를. 괜찮아? 그게 정말이야? 놀랄 거 없어. 원래 그런 분이셔, 우리 아빠. 어쩔 셈이야? 가버릴까? 야, 공윤! 왜? 서운하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금? 사람 간절히 가지 말고 얼른 말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시험이 있어. 그 과외 그룹에서 치르는.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모인다라고 넣으신 거니까 거기서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면 나 혼자서도 그 정도쯤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랑 퀴즈 대회 제대로 되면 안 간다고 말할 거야, 확실히. 괜찮겠어? 그니까 박희준, 너도 코피나게 열심히 해야 돼.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나 왜 이걸 몰랐지? 아, 왔냐? 너 뭐냐? 보면 모르냐? 과외 받는 중이지. 여기 원 플러스 A를 ST라고 했을 때 이게 원점의 중심을 왜 이런 식으로 구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쌀 없더라. 내가 밥 해놓으려고 봤는데 없어. 나 그거 못 알아먹는다고 말했지. 쌀 없어. 안 샀어. 깜빡 잊고. 라면 먹어. 내 것도 있냐? 아휴, 제가 할게요. 괜찮아. 손님이잖아. 누가 너더러 이딴 거 하래?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 엄마 아빠 보시면 내가 설거지장 부려먹는 줄 알 거 아니야. 문덕아, 내가 할 테니까 넌 가서 공부해. 너도 고등학생이잖아. 윤이랑 같이 가서 공부해. 공부? 내가 공부한다고 너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게 공부라고. 공부해서 전교 꼴등이 전교 500등쯤 된다 그래서 뭐 달라지는 거 있어? 그런다고 내가 널 대신할 순 없다고. 나 같은 건 처음부터 있으라 말하는 존재라고 이 집에서. 바로 그게 문제야. 넌 날 대신하지 못한다는, 널 용서하지 못해서 네 인생을 포기하고 있잖아 지금. 포기하지 마 제발. 나 때문에 네 인생 포기하지 말라고. 아씨! 네가 아는 소아 한마디도 몰라 난. 부모님은 언제 오시니? 주말에. 두 분 같이 지방 다니시면서 장사하셔. 너희 형 대단한 것 같아. 똑똑하고 여유 있고 강해 보여. 대단했지. 너 우리 같은 집에서 저런 인간이 가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 쥐뿔도 가진 것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저 윗동료를 데려다 줄 유일한 동아줄이 됐어. 공부 잘하는 자식이란 거. 그래서 저 자식 생각만 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며 살던 분들이셔, 우리 부모님. 하루아침에 태양이 사라졌을 때 그 절망을 짐작이나 하겠냐? 나 같은 건 죽었다 깨나도 대신할 수 없지. 넌 형이 아니야. 추문덕이야. 추문덕은 추문덕으로 살면 돼. 형이 저렇게 됐다고 네가 형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형이 잃은 걸 네가 채워넣지 못하면 네 인생은 무의미한 거냐? 그게 네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되는 대로 막 사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잠깐 엿본 것 같고 다 아는 척 함부로 떠들지 마.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주먹 나갈지도 몰라. 맞는 거 싫지만 한마디는 더 해야겠다. 네가 막 사는 건 네 자유인데 형을 그 이유로 삼지 마. 네 한심한 변명이 되긴 너희 형 너무 아깝고 훌륭한 사람이야.